자, 오늘도 영상 하나 만들어 봅니다. 좁고 경사진도로 사고 빈번한 급경사도로의 신설도로가 연말이냐, 인근 주민 안전 위협, 소음, 분진 유발하는 개나리 4차 재건축 공사 차량 진출이 절대 금지. 아, 요 뒤에 저 공사하는데 양방향 통행 결사반대 반대한다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. 아이콘 역삼. 예, 여기도 역삼동이로군요. 역삼역에서는 꽤 떨어진 곳인데요. 제가 늘 제가 일하는 역삼동 제 사무실 근처만 주로 찍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요. 좋은 기회다 싶어서 한번 가볍게 산책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저기 보이는 길이 테헤란로입니다. 테헤란로. 탕짜면, 탕짬면이라는 것도 있군요. 네, 제 사무실은 반대 방향인데요. 일부러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봅니다. 낮인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네요.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거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날씨가 좀 쌀쌀해진 편이죠. 햇볕이 있는데 나가면 좀 덥고 그늘에 들어오면 좀 쌀쌀하고 그렇죠. 지금 저는 테헤란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역삼동에서 코엑스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저 강남대로에서는 없어진 타코벨이 여기서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네요. 보기에 뭐 상당히 크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.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. 너무 제약도 많고.
역시 이 금융기관하고 바케트, 빵집 그런 종류가 많네요. 대로변에는 일반 식당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. 대로변 1층에는요. 네, 대로변 1층에는 다 프랜차이즈 상점들만 보입니다. 네, 역삼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, 역삼. 역삼이 아니고 설릉역입니다. 설릉역. 제가 이쪽에 자주 오지 않아가지고 다소 좀 혼동을 겪었습니다. 설릉역입니다. 네, 이상 가벼운 산책이었습니다.